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언니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모르지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말도 했어요. 근데 오늘 멀미 했어. 비행기 멀미. 그래서 오늘 가서 나 눈을 어떡하지 생각부터 했어. 저 옛날에 중국에 가는데 한번 기조 타가지고 비행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같이 난 그때 갑자기 비즈니스를 태워준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운 좋게 가는 길에 이러려고 태웠나 오늘 마지막이었어. 옆에 우리가 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인데 다시 숨겨봤다니까? 이러려고 우리 지금 여기 오늘 태웠다는 거. 근데 옆에 그래도 아는 사람 있으니까 안심을 못해 버리는구나. 이러려고 우리를 지금 기분 좋게 보내고 태웠구나 이러면서. 내일 아침에 다들 조식 먹으러 갈 거야? 응, 언니랑 같이. 네? 항상 됐던 갈 거야? 이렇게 물어놓고 조식에선 벌써. 아, 나 갈게. 같이 가. 깨워줘. 가면은. 아, 갔다 와. 근데 옛날에 언니 깨우다가 진짜 우리 맨날 침대에서 셋이 같이 있거든요. 깨우다가 자. 맞다. 근데 이제 깨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이제 나는 깨우는데 하루에 체력 좀 해. 얘들 깨우다가 같이 또 자고 있어. 뭐가 이상해서 일어나는 거야? 무슨 생각이 없어? 야 일어나 우리 나가야 돼 얘들아 일어나. 아 언제였지? 혼자서 눈치가 진짜 빠르다고 막 그러면서 아 그거 얘기 그 사람이 못 들었죠? 유리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혼자서 눈치가 제일 빠른데 그 나중에 막 어제 침자 먹었는데 침자 이렇게 저 끝에 있고 나 이쪽 끝에 있고 나한테 그걸 언니가 어? 내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거든. 나는 나한테 지금 몰랐다는 게 나한테 언니가 알았어. 언니가 너 근데 내가 모르지. 이거를 언니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모르지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말로 했어. 언니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은 얘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걸 잘 인정하고. 그래서 진짜 저 보면은 드디어 진짜 너무 짱이란 거야. 아, 우리 언니죠. 우리 언니랑 전설의 짱. 진짜 보지 말고 등에서 언니 딸이 완전 떨렸다니까. 어떡하나. 그럼 말하고 바로 알았나? 언니는? 내가 알았어. 음악. 이게 뭐냐면 멘트가 음악의 중심에서 인기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합쳐서 음악 중심에서 인기가 이래야 되는데. 색깔이 안 했다며. 그럼 인도네시아인가 언니랑 왔는지 언제 왔지? 나는 너무 헷갈린 게 여기 분명히 온 것 같아. 야. 아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잖아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여기 어디야?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가 있듯이 인도네시아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있잖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아니 혼다 같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해외를 나가도 간 우리는 막 나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고 그냥 호텔 있는 거 이렇게 밥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같은 호텔을 가면 어? 나 여기 와봤다. 호텔로 나랑 뭐 그런 거. 낚시했어! 그럼 연희사에다 말할게 이제. 이거는 진짜 배우는 배우야.